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뽀입니다. 요즘 수족관을 가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대세 어종이라고 하면 바로 붕어죠. 새우가 흥했던 시기도 있고 코리가 흥했던 시기도 있었고 구피가 흥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바야흐로 붕어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세에 맞춰 오늘 준비한 컨텐츠도 붕어입니다. 오늘 소개할 두 명의 주인공은 모두 여성 구독자분인데요. 역시나 두 분 다 금어를 주 어종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여성분들답게 너무 섬세하고 또 이쁘게 금어를 키우시는데요. 긴 말 필요 없이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물생활TV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이자 금붕어를 사랑하는 여성 물생활러입니다. 열대어는 꾸준히 키워왔었지만 금붕어를 시작한 지는 1년 반쯤 되었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전쯤에 금붕어가 물강아지라고 한참 방송에 나올 때 금붕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사자어항 2개와 이자어항 1개가 있는데요. 사자어항 2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금어를 키우고 있고요. 이자어항 1개에서는 국민열대어 구피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금어는 오란다와 난쥐입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들인데요. 너무 이쁘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면서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물강아지가 따로 없습니다. 잠깐 감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오란다와 난쥐를 키우는 이유는 일단 생김새가 너무 이쁩니다. 다른 열대어들과 다르게 동글동글하고 탱탱한 게 키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뽈뽈뽈 거리면서 사람을 따르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열대어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매력들인 것 같아요. 퇴근하고 힘들게 집에 왔을 때 활기 넘치는 어항을 보면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이래서 물생활 하나 싶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생김새를 가진 금붕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귀여운 외모에 중독도 되고 더 데려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얻은 물생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물고기를 데리고 온 첫날이 아닌가 싶어요. 빨리 어항에 넣고 싶다는 욕심에 대충 물맛대마고 검역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물고기와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검역 이야기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물고기를 사랑하신다면 물맛댐과 검역은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기존 어항개체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챙기면 물고기들도 건강하고 우리도 물생활을 더욱더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은 기간 동안은 먹이를 주지 않고 이틀에서 3일 후부터 급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어는 위가 없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환수와 적당한 먹이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철엔 환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온도 변화에 의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천천히 환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어종을 키워봤지만 또 의외로 제일 어려운 게 금붕어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금어를 키울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키우시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 애청자이자 인스타에 금어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있는 여성 물생활러입니다. 초등학생 때 수족관에서 작은 막붕어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키우게 되면서 점점 물고기에 관심이 생겼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채널에 저의 사연을 소개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물고기를 키운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지만 본격적으로 물생활한 것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 집에는 이자 광폭 축양장 2개와 3자 광폭 축양장 1개가 있는데요. 어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자 광폭 4개, 3자 낮은 광폭 1개, 2자 소폭 1개, 1자 어항 2개가 있습니다. 어항 4개에는 볼탑을 설치해서 환수할 때 사용하고 나머지 어항은 환수통으로 물을 나르면서 환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금어는 꼬리가 장미 모양인 비피팜 농장 출신 로즈테일 오란다, 유금, 전미, 위안바오, 난주, 출목금, 그리고 이리안토 레드가제, 스텐야삐, 블러드 메리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베타를 주로 키웠었는데 베타 톡방에서 오란다라는 금붕어를 보고 반해서 금어를 알아본 후 키우기 시작했어요. 금어가 밥 달라고 할 때랑 한 번씩 손에 다가와 교감할 때 정말 기분이 좋고 어항 속에서 묵직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어 키우고 있습니다. 저의 물생활 노하우를 설명드리자면 급여량이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물고기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금붕어가 잘 먹는다고 많이 주기보다는 적당량을 정해두고 급여해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붕어 먹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급여를 하시는데 그런 게 결코 물고기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유산균도 한 번씩 급여해서 아이들 소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조금만 돈을 더 투자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쁘게 클 수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정신적 이로움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하늘하늘 헤엄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관심을 안 갖고 어떻게 더 잘 안 챙겨주겠어요? 여러분들도 물고기를 사랑하신다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또 어떤 게 아이들 건강에 좋은지 한번 자주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물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물생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환수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입니다. 금어들 키우는 데 있어서 환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뽀! 이렇게 해서 금어를 사랑하는 두 명의 여성분을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막붕어 시절과는 참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들 모습도 다 비슷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곳에서 수입이 되면서 모습과 종류도 다양화됐고 무엇보다도 금어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금붕어가 대세가 된 걸까요? 그래도 전 아직까지는 구피가 좋습니다. 금붕어가 집에서 쉽게 번식이 됐다면 저도 키웠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큰 정은 안 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귀여운 외모와 뻐끔뻐끔 밥 먹는 모습은 사랑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연에서도 읽었지만 어떤 개체든지 새로이 집으로 들일 때는
꼭 검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슬기로운 물생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뽀뽀하세요. 물뽀!